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최다항 시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이 어제랑 오늘이 옷이 똑같네. 일이 너무 많네요. 요새 뭐 거의 밤새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도 있어야죠. 그럴 때 사람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경을 읽으면 좋아요. 토익 지금 해설 강의 뭐 책 만들고 뭐 이런 게 상당히 힘든 작업이에요. 출판사랑 일해보면 참 힘들어요. 쉬운 일이 없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또 작업도 하지만 가끔 이런 영어 성경으로 머리를 좀 환기시키고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 빌립보서 그럼 이제 막 영어로는 Philippians 이렇게 돼요. 잘못하면 필리핀 사람인가? 필리핀 사람은 필리피노. 그래서 F-I-L-I-P-I-N-O예요. 필리피노. 좀 다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영어랑 우리말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특히 성경의 고유 명사 경우 베드로. 베드로가 영어로 피터예요. 피터. 이런 거 좀 어렵죠. 아무튼 걱정하지 마시오.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걱정 많죠? 저도 일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벗다음에 중요한 말 온다. 토익에도 그렇죠. 그러나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로, 피티션, 간청한다 할 때 이 단어도 좋은 단어죠. 간구로, 또 감사로 해라. 감사로 하나님께 당신의 요청을 발표해라. 이게 직역이고 하나님께 당신의 요청을 아뢰라, 알려드려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말 성경에 아뢰시오, 아뢰라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영어 성경 중에 NIV, 제가 거기 추천서도 썼어요. 또 이제 그때 그런 기록이 있어서 좋은 추억이 있는 영어 성경이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로 이렇게 간구로 아뢰면, 요청을 아뢰면 하나님의 평화가, 이게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너의 마음을 지키고 너의 생각을 지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잠 잘 주무세요? 저는 잘 자요. 근데 뭐 크게 걱정 안 하고 자요. 뭐 일은 많지만 뭐 잘 건 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이게 평안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직독직해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함께 너의 요청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모든 이해를 초월하여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여러분 머리가 안 돌 때 있죠. 저도 머리가 안 돌 때가 있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화이자 2차 맞고는 IQ가 한 10 떨어진 것 같아요. 이거 화이자 이거 좀 머리가 멍하고 힘들어요. 그럴 때 그래도 토익 시험 봐야 되고 또 기억을 또 되새겨 봐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요청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관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흠 없이, 흠을 잡지 않고 꾸짖지 않고 다 주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너에게 주어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지혜를 구했으면 그 지혜가 당신에게 제공될 것이다. 제임스가 또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제가 이거 좋아했어요. 대학교 때 그때도 무척 생각이 많이 나고 머리가 안 돌 때, 문제 풀 때 잘 안 되고 기억이 안 날 때, 머리가 아플 때 이렇게 많이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것을 또 제공을 해서 이어나갔죠. 아무튼 간에 자 요거를 그 빌립보서만 보여드렸고 야고보서를 안 보여드렸네요. 이렇게 봐야죠. 만약에 네가 지혜가 부족하면 너는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
하나님은 관대하게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않고 제공을 하는데 그런 하나님께 아뢰면은 이 지혜는 너에게 제공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혜가 되겠습니다. 어학은 반복이 최고죠. 그래서 쭉 이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너의 요청할 것을 아뢰시오, 제시하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그것이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킬 것이다. 또 야고보서로 가보죠. 만약 당신이 지혜가 부족하면 당신은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꾸짖지 않고 제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너에게, 당신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가끔 이런 영어 성경도 읽으면 좋아요. 뭐 종교를 떠나서 너무 좋잖아요, 그죠? 뭐 불경이 이제 마음의 평화를 준다는데 저는 이제 뭐 성경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도 얻고 실제 기적 체험도 많이 하고 또 행복하고, 요즘에 일들이 많이 있고 상당히 좀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Thank you. See you again. Bye.